이제 와트럭은 상대방이 틀림없이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뭐 여기에 묻는데도 불구하고 묻는데 something is something wrong 이런 것들 What's wrong with you? What's the problem with you?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픈 곳을 얘기하려면 증상을 얘기하면 I have a headache, I have a toothache, I have a stomachache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Is something wrong? I have a bad fever. bad가 이제 나쁜이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냐면 심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심한 fever, 열이죠, 열. 요즘 같은 분위기에 I have a bad fever 하면 얼른 집에 가라 그러죠. Okay, you should take some medicine. 뭐 충고할 때 쓰는 거죠. You should 뭐 그냥 이거 없애고 명령문으로 할 수도 있고 take some medicine, 약좀 먹으렴. 뭐 why don't you 이런 것도 있죠. 뭐 충고하는 표현들은 여러분들 why don't you 동사원형, why don't you take some medicine. 근데 이 경우에는 물음표로 끝나죠. Why don't you take some medicine이라든지 뭐 how about이나 what about은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알죠. How about, what about 할 때는 about 전체니까 이때는 take가 아니고 뭐 taking 이런 식으로 뭐뭐 하는 게 어때? 동명사 하는 것 어때? How about taking some medicine? 충고할 수 있다라는 거, 뭐 충고하는 표현, 뭐다 배웠던 거고요. 그래서 안부 묻고 답하는 건데 상대방의 안색이 좋지 않을 때의 안부 묻고 답하기니까 뭐 여기에 보면은 뭐 go wrong이라든지 이거 네거티브한 단어죠 이거 go wrong, 네거티브 어떤 부정적인 거죠. 뭐 wrong이란 단어, matter, problem 이런 거다 부정적 단어죠. 뭔가 부정적인 단어들을 사용해서 뭐가 잘못됐어, 뭔 좋은 일 있냐 이게 아니고요. 애가 뭐 이렇게 빵실빵실 웃고 있어. 그러면 What's wrong with you 이렇게 묻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애가 막 빵실빵실 웃고 있는데 What's wrong with you?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하진 않겠죠. 표정이 이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언 구하기. 이게 조금 이제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한적 있죠. 여러분들 어떤 뭐 과마다 이렇게 뭐 어떤 문법적인 거를 먼저 뭐 예를 들어서 3과에서 뭐 2과에서 어떤 문법적인 거를 가르쳐 주고 나서 이게 이제 이 문법을 응용한 3과의 대화 파트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2과 문법이 응용된 게 3과 대화에 나올 수도 있고 거꾸로 2과 대화에 나온 게뭐 3과 문법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게 3과의 대화인데 이 경우에 이거 3과 대화인데 이게 몇과 문법이 되냐면 4과 문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대화를 먼저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게 4과 문법에 나오는 건데 뭐 일단 이게 뭐가 중요한지부터 먼저 조금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전에 이제 제가 뭐 1학기 동안 해야 될게 뭐다라는 걸쭉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디 있었더라? 저 위에 있나? 아닌데. 오케이. 좀뭐 1과에서 뭐 배웠다, 뭐 1과에서 뭐 관계대명사 와 됐고, 2과에서는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 뭐 이런 거 하죠. 2과에서 계속적용법 관계대명사, it that 강조구문 곱살이 꼭 겪고, 뭐 접속사 although, 뭐 despite하고 비교해서 despite는 어떤 것인데, 얼도는 뭐그뭐 주어 동사 온다 뭐 이런 얘기 쭉 했었고 이제 3과 문법이 뭐냐면은 3과 대화가 이제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이겁니다.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얘를 해석하면 끊어읽기는 이렇게 되고요. 무엇을 내가 해야만 한다고 너는 생각하니? 내가 뭘 해야 된다고 너는 생각하니? 이거거든요.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이게 조언 구학인데요. 이게 그럼 4과 문법에 뭐가 나오냐면요. 3과 문법은 다 배운 겁니다. 3과 문법은 뭘할 거냐면 3과 문법의 첫 번째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이게 생략될 수 있다는 관계대명사 할때다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강조의 두는 뭐할 때도 슬쩍 했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강조의 두는 뭐 두나 또는 더즈나 디드가 뭐 예를 들어 난 너를 사랑했었어 이런 거 I loved you겠죠. I loved you. 이걸 가지고 난 진짜 너를 사랑했었어 이렇게 하고 싶으면 I did love you 하고 예를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두의 히스토리를 잠깐 살펴보면 두가 지금까지 세 개를 배웠어. I do yoga 할때이 두. 이게 하다란 뜻을 가졌기 때문에 이 두를 보고는 뭐라고 했었냐면 본동사라 그랬어. 본동사. I do homework 할때그 두. 본동사의 두를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do you like 할때이 두랑 do you like it 이라든지 I don't like 할때
위두는 뭘 하면서 배웠냐면 조동사라면서 배웠습니다. 의문 조동사, 부정 조동사면서 뒤에 동사 원형이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착실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 두는 뭐냐? 조동사의 두를 배운 거예요. 조동사의 두. 이게 다 배웠던 거잖아요. 묻는 말을 만들고 싶어서 사용된 두라든지 not을 집어넣고 싶어서 사용된 두라든지 조동사의 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대동사를 배웠어. 대동사. 뭐 do you like it 이렇게 배웠어요. do you like it 너 그거 마음에 드니? 이건 의문 조동사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좋아하면 yes I do라고 대답한다는 건다 배웠는데 이 두가 는 해서 like it 대신 왔으니까 이런 두를 보고 뭐라고 배웠냐? 대동사 두. 여기까지 여러분들 다 배운 겁니다. 근데 이제 네 번째 배울 게 두가 마지막 두고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서 새로운 두안 배웁니다.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하냐면은 강조의 두라고 합니다. 강조의 두. 그럼 강조는 it that 강조구문 배울 때 뭐라 그랬냐? it that 강조구문으로 배 우리 끊어읽기 막 하면서 뭐이 대답 듣고 싶어 이거 뭐 when에 대한 대답이 강조받았으니까 여기에 that 대신에 when 쓸수 있어 뭐 이런 거 했었죠. 근데 it that 강조구문으로 강조 못하는 게딱 하나 있었으니 그게 바로 동사였고 동사는 뭐를 가지고 강조한다? 두를 가지고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피니치 does have a lot of nutrients 해서 뭐 여기 모르는 단어 없죠. 그러니까 시금치가 진짜로 갖고 있다. 많은 영양소를 이런 얘기하는데 원래는 이제 이거 대신에 원래 강조 안 받았으면 뭐 스피니치 has a lot of nutrients 이거를 진짜 갖고 있다. 이거 하고 싶으니까 여기에 들어있던 does를 사용해서 의미는 really has 이 말, spinach really has a lot of nutrients. really의 의미를 does가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게 강조의 두예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과문법은 어려운 게 없는데. 근데 아까 내가 뭔 얘기했냐? 삼과에 요거 있죠, 요거.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가 조언 구하기라면서 나와서 사과에서 뭐 얘기하냐면 이 간접 의문문이에요. 간접 의문문이 조금 만만치가 않아요. 간접 의문문.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던 간접 의문문이 있어요. 사실은 간접 의문문 여러분들 한번 끝냈습니다. 뭐 이거 보면 기억이 나실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어디에 사니는 어디에 where고요. 그다음에 이제 where 뒤에 그녀가 산다는 뭐였는데 그녀가 사니로 바꿔야 되니까 그녀가 산다가 she lives니까 묻는 말로 바꿔서 does she live 이렇게 하면 그녀가 어디에 사니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너는 아니는 do you know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랑 한글을 먼저 쳐다보면 한글 먼저 보면 저 그녀가 어디에 사니라는 말하고 너는 아니를 합치면 우리말로 어떤 말이 튀어나올 수 있느냐? 뭐 이런 말이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의미가 유지되고 있어. 그렇죠? 얘는 변화가 없단 말이야. 근데 이 부분 있죠. 그녀가 사니라는 말은 저 묻는 느낌이 들죠? 그녀가 사니. 근데 너는 그녀가 어디에 사니 아니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묻는 느낌이 드는데 얘가 문장 속에 들어가면서 묻는 느낌이 없어졌어. 그래서 이거를 일단 영어로 만들어 보면 뭐랑 뭐랑 합친 거냐? Do you know 하고 where does she live로 합치는데 뭐 어차피 합칠 거니까 하고 그다음에 이 물음표는 얘가 갖고 있던 물음표가 아니고 문장 이거를 보고 이제 문법적으로 조금 더 어차피 설명할 거니까 얘기하면 이 부분이 문장 전체의 뜻이 그대로 있게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주절이라 그래. 주절 메인이 되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의미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이 문장 속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얘가 주인이면 이 부분이 주인이면 얘는 종이라 그러죠. 그래서 얘를 보고 종속절이라 그래. 종속절. 그러니까 이 물음표 여기에 물음표는 이 물음표는 없어서 얘는 뭐가 아니 더 이상 문장이 아니고 절이라며 절 종속 절이라며 절이란 얘기 절이나 구는 문장의 부속품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 때문에 어떤 문장 부호가 느낌표가 되거나 물음표가 되거나 마침표가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물음표를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고 여기에 물음표를 빨간색이 더 중요해 보이네. 여기에 물음표를 파란색으로 하고 여기에 물음표를 빨간색으로 했다면 빨간색 같지가 않네요. 그랬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뭐 너를 일로 오고 별짓을 다 하네. 얘는 이제 일로 올 건데 이 문장은
더 이상 문장이 아니고 이렇게 부속품이 됐으니까 얘는 사라지는 거예요. 얘는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 물음표가 주절이기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되는 거예요. 이 물음표의 주인은 이 문장, 이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 아니에서 이 부분이 주절이기 때문에 얘가 갖고 있던 물음표를 이렇게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거 왜 하냐면, 뭐 이걸 해보면 이거 둘이 합치면 우리말로 뭐가 툭 튀어나오냐? 이렇게 될 거고 이 마침표가 유지돼.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얘를 보고 이 부분을 보고 주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뭐 이렇게 이런 뜻이 이렇게 바뀌니까 종속 종이 된다. 포함돼 버린다. 이런 얘기고. 뭐 어쨌든 여기서 이걸 이제 계속해서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그녀가 어디에 사니는 where does she live고 너는 아니는 do you know인데 이걸 둘이 합치면 do you know 누가 뭐뭐 하니 이건 주어 동사는 늘 붙어 있으니까 너는 아니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가져오는데 지금 이 부분은 그녀가 어디에 사니라는 묻는 느낌이 들지 않고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라는 것이라고 묻는 느낌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까는 이 녀석이 더듯이 하고 있기 때문에 더듯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도 드는 건데 이 물음표가 없어져야 되니까 이 부분에 묻는 느낌이 사라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더즈가 어디 속으로 들어간다? 리브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얘랑 얘랑 합쳐지면 어떻게 되냐? 합쳐지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이제 문장의 시작이니까 이렇게 고쳐주고. 이렇게 하면 Do you know where she lives? 해서 너는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 아니가 되는 거고 요 부분을 이렇게 밑줄 치고 얘를 보고 요런 녀석이 Where does she live? 했던 여기 Where she lives 되는 걸 보고 얘를 보고 뭐라고 배웠었냐면 얘를 보고 직접 의문문 얘를 보고 간접 의문문이라고 배웠어요. 자 근데 여기서는 뭐 얘도 해보면 뭐 그는 뭐얘안 해봐도 뭐 알겠죠. 그는 안다는 뭐 he knows고 그 다음에 그녀가 어디에 사니는 where does she live였는데 아이고 얘는 물음표 붙여야 되죠. 그러면 이 문장 전체의 물음표는 뭐다? 주절이 가지고 있던 녀석이 와야 되니까 이 문장 전체는 한 문장이 될 거니까 문장 부호도 둘중 하나만 써야 되는 거고 당연히 마침표로 끝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개 합치면 뭐 그는 알고 있습니다. He knows 무엇을 where she lives 이렇게 하고 이 얘가 갖고 있던 마침표가 오죠. 얘는 종이기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던 물음표가 유지되지 않는 거예요. 얘가 주인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부분을 보고 얘가 where does she live가 where she lives 이렇게 바뀌는 걸 보고 직접 의문문이 간접 의문문 됐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이제 배웠는데, 여러분들 사실은 뭐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예. 이거 배웠어요. 2학년 때. 배웠는데, 근데 여기서 사실은 뭐가 끝난 게 아니냐면은,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었어. 뭐가 안 끝났냐 하면은, 여기에 동사가 think 이런 게 왔어. think. think 이런 게 왔을 때는 어순이 좀 여러분들 뭐 어순 주의해야 되는 문법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뭐 차가운 마실 것 이런 거할때 선생님이 뭐 cold something to drink도 아니고 뭐 cold to drink something도 아니고 어떻게 된다? something cold to drink 이렇게 어순 주의해야 된다고 한적 있죠. 얘도 마찬가지 어순을 주의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바뀌겠고 그다음에 얘는 우리말을 좀 어울리게 하려면 얘도 조금 고쳐줘야 되겠네요. 얘 조금 고쳐준 우리말로. 요런 문장이 튀어나올 거예요. 그녀가 어디에 사니? 하고 너는 생각하니? 라는 말을 합치면 너는 그녀가 어디에 산다고 생각하니? 이런 게될 거거든요. 얘도 이렇게 think를 써야 되는데 자, 이 think 동사가 사용되면 이게 추측하는 동사라는 애들을 또 따로 모아놨어. 뭐 think나 guess나 suppose나 imagine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생각하면 되고 이건 사과에서 외워야 될 건데요. 미리 얘기하면 뭐 think, believe, suppose, imagine 같은 동사들입니다. 추측하는 동사가 사용되면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규칙이 있어요. Where do you think she lives? 이렇게 돼야 되는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문법적인 규칙을 사과해서 본격적으로 할 건데 이 규칙이 적용된 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디 갔어? 삼가수어. 응? 삼가수어 어디 갔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조원 구항이라는 거에 그 문법이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죠. 그러니까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가 무슨 뜻이길래 조언 구하기냐 하면은 너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이런 뜻이거든요. 넌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라고 상대방에게 뭘 의견 묻는 거고요. 그 의견이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니라고 묻는 거기 때문에 그 의견에서 뭐가 됐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뭘 해야 된다라고 충고를 해달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조언 구하기나 뭐 충고나 같은 얘기죠. 충고 좀 해달라 하고 싶을 때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그러니까 얘를 여러분들 일단은 이과에서 뭘 조심해야 되겠다? 어순을 반드시 암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일단 대화 파트니까 대화 위주로 설명하면요. 너는 내가 뭐 이런 뜻일 때는 무엇을 너는 생각하니? 원래 왓은 여기 위치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저 뒤에 있었는데 끌려 나왔단 말이야. Do you think 하고 그다음에 직접 물을 때는 should I do죠? Should I do가 오면 안 되고 묻지 않은 느낌 I should do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얘가 이게 아니고 조금 바꿔도 충고를 요청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너는 내가 만 한다고 생각하니 이것도 충고를 원하는 거 맞죠? 그쵸? 그러면 얘가 너는 내가 무슨 음식을 요리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니 할 때는 선생님이 의문사가 뭘 이룰 수 있다? 덩어리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는 내가 무슨 음식을 요리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니 라는 표현은 What food do you think I should cook? 이런 식으로 얘가 이렇게 덩어리를 이룰 수도 있다라는 거. 이 푸드 어디 갖다 놔야 되지? 고민하지 말란 말이에요. 뭐 너는 내가 무슨 꽃을 사야 되면 그녀에게 사줘야 된다고 생각하니 What flower do you think I should buy for her? 이런 식으로 얘가 덩어리를 이루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얘기했다. 여러분들이 중1 때, 중 1, 2때 배웠던 표현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What should I do? 이거 분명히 I should do가 should I do 되면서 묻는 표현이죠. 내가 뭘 해야만 될까? 이 말이죠. What should I do? 그러니까 얘는 무슨 의문문이다? 직접 의문문이란 말이에요. 직접 의문문. What should I do? 내가 뭘 해야 될까? 근데 여기다가 do you think를 붙여서 너는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니 할 때는 원래는 do you think what I should do 하면 된다라는 걸 배웠어. do you think what I should do 하면 된다는 걸 배웠는데 이게 사용된 동사가 추측하는 동사다 보니까 what이 여기 있을 수가 없고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야 된다. 뭐라고 그러니까 의미로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먼저 하니까 뭐라고 생각하니? What do you think? 뭐 무슨 음식이라고 생각하니? 여기다 food 넣으면 되는 거고. 무슨 꽃이라고 생각하냐? 여기 flower 넣으면 되는 거고. 그냥 뭐라고 생각하니면 여기 넣지 말고 What do you think? 하고 그 다음에 Should I do가 절대 되면 안 돼요. 묻는 건 여기 한 묻는 느낌은 여기 한번 주절이라고 불리는 부분이면 충분해. 여기도 Should I do 해서 뭐 묻는 느낌 주고 또 묻는 느낌 주면 안 돼. Should I do가 아니고 반드시 어디 어순이 주어 동사의 어순. 여기는 주어 동사. 여기는 묻는 느낌을 주면 되지만, 여기는 묻는 느낌을 주면 안 돼요.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what do you think, 너무 많이 가렸네.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를 사용해서 상대방에게 의견이나 충고를 구하고 싶을 때 쓰는 거고, 이제. 그래서 상대방에게 해줄 때, 어떤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I think 다음에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대신 잡아올 수 있겠죠. I think you should buy 뭐 로지스 뭐 장미를 사야 된다고 생각해. 뭐 의견 이거는 뭐 이미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던 뭐냐? 의견 말하기인데 의견 말하기. I think 뒤에 완벽한 문장을 주면 I think that you should go there. 뭐 I think you should 뭐 study harder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상대방에게 충고하는 거니까 why don't you
또 있죠. 이거 여러분 똑같아요. 이거 앞에 나왔던 거 이거 충고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거 여기에 똑같은 게 나오고 대답이 똑같네요. 그래서 뭐 why don't you take some medicine? 그렇죠? 뭐 내가 머리가 아파 죽겠어. 뭐 A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I have a bad fever. 열이 많이 나. 이런 다음에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I have a bad fever.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나 열이 많이 나는데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뭐 you should take some medicine. I think that you should take some medicine. Why don't you take some medicine? How about taking some medicine? 뭐 그다음 명령문, take some medicine 이런 것들이 모두 충고할 때쓸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알고 봤더니 이거하고 이거 똑같은 거예요. 됐습니까? 내가 그러니까 먼저 내 상대방이 이런 표정인 걸 보고 먼저 얘기하면 is something wrong 이랬어. 그러면 이거 합쳐볼까요? 그래서 is something wrong 했어. 그랬더니 얘가 I have a bad fever.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여기다 넣을 수 있는 거죠. 나는 열이 심하게 나는데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했더니 you should take some medicine. 그렇죠? I think you should take some medicine. 이런 것들. 이두 대화는 사실은 뭐할수 있는 거였다? 합칠 수 있는 거였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I've lost my smartphone. 뭐 큰일 났네요. 그렇죠? 뭐 이거 결과적 용법이죠. 현재 완료의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결과적 용법인 거죠. 나는 내 스마트폰을 언제 잃어버렸는데? 과거에 잃어버렸는데 현재 가지고 있지? 저희 시험 보러 나왔는데 저 2단원 가지고 니네 2단원까지야? 응. 그러면 너는 2단원 밀린 것들 하세요. 밀린 게 무지하게 많죠. 니들은 시험 범위 나왔냐? 3단원 열심히 하고 있죠, 지금? 3단원 참 어디까지 진도 나갔어요? 대화? 본문? 날라다니고 있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딱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과 끝까지 딱. 오케이. 그래서 뭐 잃어버렸다. 결과적으로 과거에 잃어버려서 그 결과 현재 안 갖고 있다는 결과적 용법이죠.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뭐이 앞에서 B가 먼저 얘기해서 A가 막 표정이 아막 어떡하지 막 고민하고 있어. 그랬더니 뭐 What's wrong with you? 했겠죠. 그래서 What's the matter with you? Is something wrong with you? 그랬더니 I've lost my smartphone.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그쵸? 그랬더니 Why don't you try calling your phone? 오케이. 여기 try 뒤에 ing에 대해서는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try 뒤에 try는 like처럼은 아니지만 이 뒤에 to도 오고 doing도 올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try 뒤에 to가 오면 try의 뜻이 달라진다 그랬죠. 이게 오느냐에 따라서 얘의 뜻이 달라진다 그랬어. try to도의 뜻은 try의 뜻이 이렇게 하면 try의 뜻이 뭐다? 노력하다 애쓰다고 try 뒤에 doing이 오면 try의 뜻이 뭐다? 시험 삼아 해보더라 했죠. 그러니까 시험 삼아 한번 네 폰에 전화해보는 게 어떻겠니? 노력해서 전화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한번 해봐라. 한번 시험 삼아 누가 찾아가지고 주인 돌려주려고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니? 뭐 why don't you 또는 뭐 I think you should try calling 뭐 이런 것도 있죠. 네, 그래서 같은 표현. 자, 지금 이제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충고를 요청하는데 이런 식으로 묻는 표현들 많이 나오고 나머지 애들은 간접 의문 들어있는 건 없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How can I get to the subway station? 이건 길 묻는 거죠, 그쵸? How can I get to 해서 어떻게 하면 갈수 있나요? 그 다음에 뭐 Please give me advice. 저 advice는 뭐 advise하고 구분할 줄 아시죠? 얘는 동사고요. 얘는 명사죠. 명사 중에서도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에 on이라든지 뭐 이런 거안 붙일 수 없는 거죠. 뭐 나한테 충고 좀 해달라는 얘기죠. Please give me advice. 그다음에 what can I do? 직접 의문이죠. To help her. 이거는 뭐 그녀를 돕기 위해서 내가 뭘할수 있을까 이겁니다. What can I do? 내가 뭘할수 있을까? 그다음 뭐뭐 하기 위하여죠. 유튜브 동사에. 내가 뭘할수 있을까? What can I do to help her? 그녀를 돕기 위해서 뭘할수 있을까? 그 다음에 suggest의 뜻이 뭐다? suggest의 뜻이 제안하다죠. 그러니까 what do you suggest? 무엇을 제안하겠니? 제안하는 게 제안이나 뭐하고 똑같은 얘기야? 충고나 같은 얘기죠. What do you? 그러면 뭐 해야 되겠다? What do you?
advise 해도 되겠죠. What do you advise? What do you suggest? 전부 다 advise 해달라. 여기는 동사가 와야 됩니다. 여기 명사지만 What do you advise? What do you suggest? 그 다음에 What should I do? 뭐, what should I do? 이거 뭐 do you think 하고 합치기 전에 그거죠. What do you think? Do you think 하고 What should I do 합치면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됐었죠. 뭐,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To save water. 물을 절약하기, 계속해서 뭐뭐 하기 위하여가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녀를 돕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물을 절약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할까? 그 다음에 뭐, 여기 advise 동사가 사용되네요. What would you advise me to do? 그래서 이 구조가 want A to do 하고 똑같은 advise A to do죠. A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충고하다는데 묻는 말이니까 무엇을 너는 충고하겠니? 나에게 하라고 그 말이죠. 나한테 뭐 하라고 충고하겠니? What would you advise me to do?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뭐 일단 뭐 이런 것들 생소한 단어들 있고요. 그 다음에 뭐 What should I do는 아시죠? What do you advise me to do? 이 표현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은 여 대신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은 좀 넣기가 좀 힘든고요. 뭐 이런 것들은 넣기에 좀 바꿔서 넣어야 되고요. 이런 애라든지 뭐 이런 애라든지 이런 애들은 조금 바꿔서 넣어야 되고요. 나머지 애들은 뭐 I've lost my smartphone. Please give me advice. 뭐라든지 또는 뭐 I've lost my smartphone. What do you suggest? 뭐 그다음에 뭐 I've lost my smartphone. What would you advise me to do? 이런 것들은 그냥 넣을 수 있습니다. 예, 뭐 얘를 넣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뭐 I've lost my smartphone. What can I do to find it again? 뭐 이런 거 하면 되겠죠. 다시 찾기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고쳐서 넣을 수 있겠죠. 뭐 얘를 넣고 싶어도 마찬가지겠죠. 뭐 I've lost my smartphone. What should I do to find it again? 다시 찾기 위해서 What should I do? What can I do? 하고 What should I do는 결국 똑같은 표현입니다. 뭘 할 수 있을까? 뭘 해야만 할까? What should I do? What can I do?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겠다라는 거 좀 보이고요. 그러면 일단 팝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뭔가 이제 B의 표정이 안 좋은 건 누구다? B 옆에다 이렇게 표정 같은 그려놓으면 되겠죠. 그렇죠? 뭐 이런 표정이라든지 뭐 이런 표정 하고 있죠. 이런 표정이 있으니까 A가 뭐라 그래요? Is something wrong? 이러겠죠? Is something wrong 대신에 바꿀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What's up with you? What's the matter with you? What's the problem with you? 뭐, why the long face? 됐습니까? Is something wrong? 그랬더니 뭐 I have a headache. 두통이 있대죠. You should 충고하고 있습니다. You should get some fresh air. Why don't you get some fresh air? 이면 물음표 해야 되는 거죠. How about getting some fresh air? 물음표도 마찬가지. 그냥 뭐 명령문으로 get some fresh air. 이렇게 충고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집어넣을 수 있는 말이 뭐라고요? I have a headache.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야, 이거 어순 꼭 알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What? 넌 생각하니? Do you think? 내가 해야만 하는 거 I should do.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어순 꼭 알아두세요.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You should take, get some fresh air. 그 다음에 아까 try의 뜻도 to do가 오느냐 doing이 오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했고 try하고 똑같이 try 뒤에 to do도 가능하고 doing도 가능하는데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try의 뜻이 달라진다. try하고 우리가 want라는 통이 있었고 뭐 like라는 통부터 시작을 like도 있었고 다 와도 상관없는 거 뜻도 안 바뀌는 거 to do만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enjoy도 있었고 뭐 doing만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try가 있었죠. try 통 속에 같이 있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forget하고 remember가 있었죠. forget하고 remember 왜 try하고 forget하고 remember하고 같은 통 속에 들어있느냐 똑같이 to do가 올 수도 있고 doing이 올 수도 있는데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 했습니다. forget 뒤에 to do가 오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까먹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져와야 되는데 내가 그러기로 기억을 꼭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잊었다는 얘기니까 가지고 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안 가져왔다는 얘기인 거죠. 난 가지고 와야 하는데 깜빡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죠. 뭐 이 어순 꼭 알아두세요. 어순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러면 뭐 don't you 뒤에 동서 왔으니까 why don't you tell your teacher the truth? 선생님한테 진실대로 얘기하는 게 어떻겠니?
how about telling your teacher the truth? You should tell your teacher the truth 하면 마침표고요. 충고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빈칸 채우기 하도록 할 건데요. 오케이. 한번 해볼까요? 와, 이거 아직 안 온다고요? 헝거리였어. 오케이. 그래서 뭐 보미, do you have some medicine? 뭐 any medicine? 진짜 궁금하면 any medicine일 거고요. 갖고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물으면 some medicine 하겠죠. 뭐 some이라고 물었네요. Do you have some medicine? 약이 갖고 있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말을 한 사람이 뭔가 좀뭐안 좋은 증세가 있으니까 약 갖고 있냐고 물었겠죠. Do you have some medicine? One, Bomi, do you have some medicine? 오케이. 그래서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물음표인데도 불구하고 썸 왔다는 거. 그런 것들은 다 많이 얘기했던 거고요. 이제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뭐 문제가 있니? 여러 가지 표현이 있었죠. Why? 뭐 What's the matter with you? What's wrong with you? What's up? 뭐 Is something wrong? 이런 게 있죠. Why is something wrong?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묻는 문장인데 something이니까 틀림없이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묻는 문제인 거죠. Is something wrong? 증상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증상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 추측하는 거죠. I have a stomach ache 하고요. 그 다음에 I think. 그 다음에 이게 과거시제죠? 과거시제니까 I ate too much for lunch 하면 되겠죠. I ate too much for lunch. 그래서 너무 많이 먹었어. 점심 식사로서 시제 과거고요. 여기 선생님 여기는 현재인데 여기는 왜 과거에 시제일치 안 일어납니다. 현재 의견이고요. 이거 과거에 한 행동이니까 시제가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다르다고 해서 시제 일치가 안 이루어진 게 아니라 했어요. 말이 되면 된다 했어요. 지금 생각한다. 과거에 많이 먹었다고. 여기는 것만들은 대시 생겼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충고하는 거죠. 충고해 주는 거. 그래서 뭐 이런 표현으로 하면 Why don't you take a walk 하겠죠. Why don't you take a walk? Why don't you go for a walk? Take a walk 같은 표현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한번 해볼게라는 얘기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노력하겠다는 거야? 아니면 산책하는 게 효과가 있는지 아닌지 시험 삼아 해보겠다는 거야? 시험 삼아 해보겠다는 거니까 동사는 뭘 쓰겠다? Try를 쓰겠죠. 아, give를 썼네. I'll give it a try. 한번 해볼게.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보미, do you have some medicine? 뭐, is something wrong? 뭐가 잘못됐니? 뭐죠? Is something wrong?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is something wrong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은 뭐가 있겠니? 뭐 이런 것도 보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 이제 배가 아프다는 얘기 하는 거죠. I have a stomach ache. 스토마치 에이크. 오케이. I think that 뭐 알죠? I ate too much for lunch. Why don't you go for a walk? Why don't you go for a walk도 마찬가지. 뭐 is something wrong처럼 이거는 1학년 때 배웠던 거. 이건 지금 배운 거. I'll give it a try. 뭐 is에 대한 얘기 이런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한번 해볼게. 내용 파악해 보면 지금 이제 배가 아픈 사람은 보미는 아닙니다. 보미 말고 이제 그 여자 이름이 보미고 배가 아픈 애는 이름 모를 어떤 남자애입니다. 어떤 남자애가 배가 아픕니다. 복통약 있냐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배 아픈 건 봄이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뭐그 확실한 건 아니지만 남자애가 복통이 생긴 이유로 추측하는 건 과식했기 때문인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봄이의 충고는 뭐 해봐라, 오프로워크 산책해봐라 했고요. 그다음에 대화가 끝나고 와서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 대화 후에 남자애는 뭐 하러 가볼 것 같다? He would try going for a walk 하겠죠. He would try 뒤에 ingy 시험 삼아 해보는 거죠. He would try going for a walk. 시험삼아 산책 가볼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쭉 가볼까요? 봄이, do you have some, 뭐였습니까? medicine이었죠. 그랬더니, 뭐 잘못됐니? is something wrong? 이었고요. 안 좋을 때, 뭐, what's the matter with you? what's wrong with you? why the long face? 다양한 표현들 꼭 알아두세요. 바꿔 쓸수 있는 표현. 여러분, 시험 문제 많이 풀어봤으니까, 뭐, is something wrong? 하고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인 것과 아닌 것을 고르라는 문제 유형 많이 있죠. 그런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전에 어디에 나왔던 거, 여기에서 나왔던 것들 있죠. 여기 나왔던 것들, 이 표현들, 이것들 알아둬야 되겠죠. 그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오케이. 그래서 뭐, 나는 배가 아프다고 했으니까, I have a stomach ache 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언제 생각하는 거야? 내가 지금 생각, 지금 의견이죠? 내가 언제 먹었다고? I ate 했다고. 너무 많이, 이란 표현. 너무 많이 먹었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이니까, 너무란 뜻으로 too much죠. too much for lunch. too much 뒤에 생겼던 말은 too much food겠죠. food가 음식이란 뜻일 때셀수 없으니까. too much food for lunch. 증상 말하는 표현, I have a stomachache. 배가 아프다는 거. 충고하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Why don't you? 뒤에 동사 원형이죠. Go for a walk. 산책해봐라. Why don't you go for a walk? 이외에도 뭐, you should go for a walk. I think you should go for a walk. Why don't, how about going for a walk? 뭐 이런 것도 알고 있을 거고요. 한번 해볼게라는 표현은 I'll give it a try. It은 뭐 생일 왔다. It은 뭐 하는 것 산책하러 가보는 것이니까 이것은 뭐 되었다? Going for a walk 되셨죠? I'll give going for a walk a try. 그래서 산책하는 것에게 뭐를 한번 줘보겠다? 기회를 한번 줘보겠다. 여기에 try는 동사는 아닙니다.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어떤 시도 이런 뜻이죠. 한번 시도해볼게. 뭐 try가 명사로 쓰일 수도 있고요. 한번 시험 삼아 해봄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선생님이 물어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부분은 마찬가지 뭐 is something wrong? 뭐 what's wrong with you? 그 다음에 너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look 뒤에 어떤 시 쓰는 거죠? You don't look이죠. 근데 you don't look very well. 이런 거죠. So good. 그래서 good 뒤에 뭐 형용사 오는 거, good 뒤에 형용사 오는 거, 뭐 매우 좋아 건강해 보이죠? You don't look so good. 오케이. 그러니까 상대방의 표정이 이 말을 듣는 사람의 표정이 어떻다라는 거, 뭐 이렇거나 뭐 이렇다라는 게이 대화 이 말에서 벌써 보입니다. Something. Well, you don't look so good. 이번에 목이 아프니까 목 아픈 거는 뭐예요? I have a sore throat죠. Sore throat.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내가 저 언제 생각한다? 지금 생각하죠? 그것이 미세먼지 때문이라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도 현재고 여기도 현재 써야 되는 거지 이번엔. 현재 미세먼지 때문에 현재 생각한다. 그래서 의견 말하는 표현 I think that이죠. 자, 이 표현할 때 이게 누가 뭐뭐 하기 때문입니까? 어떤 것 때문입니까? 요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것 때문인 거죠. 그래서 it's because 하겠죠. it's because 하놓고 여기에 이제 어떤 것 때문이니까 because of you. 이거 중요합니다. 그렇습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자 그것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it's because of 그다음에 이제 미세먼지 fine dust라고 했죠. the fine dust 뭐 그다음에 요즘이란 표현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과에서는 these days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뭐그 여기에 is이 가리키는 것은 뭐, 요거 대신 왔죠. 그러니까 내가 뭐 하는 것, I have a sore throat 하는 것은 뭐 my having a sore throat 대신 왔습니다. my having a sore throat is because of 중요합니다. because of the fine dust these days. 됐습니까?
파인도 중요하죠. 이게 좋은 먼지가 아니라는 거, 미세한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2과에서는 이게 좋은이라는 뜻을 쓰는데, 3과에서는 좋은이 아닌 것도 함정인 일부러 교과서 구성을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도 이제 충고하는 거죠. 이번에 충고를 어떻게 하고 있다? 명령문으로 충고할 수 있는 거죠. 어디다가 무엇을 뭐 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put some plants 하면 되겠죠. put some plants in your room 이런 거 되겠죠. 뭐 you should 뭐든지 why don't you? how about putting 뭐 이런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식물을 두라고 한 이유를 얘기합니다. 식물들이 자신 없겠죠. 식물들이 뭐 한다? 무엇을 뭐 한다? 나쁜 공기를 뭐 한다? 빨아들인다. 그리고 누가 데이가 생략됐죠. 그들이 뭐 한다? 만들어낸다. 피로 시작하는 단어겠죠. 신선한 공기를 fresh air를 이렇게 하겠죠. 빨아들이다는 두 단어로 하면 take in인데 여러분들 이거 한 단어로 하는 거, 이과 단어에서 했죠. 그렇죠? 빨아들이다가 그래서 뭐예요? observe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put some plants 하겠죠. put some plants. 그 다음에 어디다가? in your room에다가.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they가 뭐 한다? they가 take in 한다. bad air를 take in 한다. and 나오겠죠. and, they 생략됐으니까, they 뒤에 오는 동사의 형태는, fact를 얘기하니까, 시제 현재니까 they 생략하고 produce fresh air 하면 되겠죠. 그래서 they take 자 take in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거 안만 길어봤자 is인데 is일 때는 take it in 밖에 안 됩니다. take in 보고 뭐라 그런다? 이어 동사라고 하죠. 그 말은 bad air일 때는 여기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bad air를 is로 바꿨을 때는 반드시 다리 사이에 낀가 놔야 된다. They take in bad air도 되고, they take bad air in도 되는데, 그것을 빨아들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면, they take it in and fresh air.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반대말도 보이죠? bad air, fresh air. 그러니까 뭐, dirty, 뭐 이런 뜻이죠. bad가 여러 가지 뜻이지만, 뭐 더러운 공기, 뭐 나쁜 안 좋은 공기를 fresh air, 뭐 good air라고는 안 합니다. good air라 그러면 되게 이상한 표현이라고. fresh air가 적합한 표현입니다. 충고할 때 명령문 썼다는 거. 데이가 가리키는 건 당연히 the plant 대신 왔겠죠. the plant taking bad air and the plant produce fresh air. 그러니까 식물이 하는 역할이 나쁜 공기를 빨아들이고 신선한 공기를 만들어낸다는 거. 뭐 이런 얘기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 사람은 뭐, 좋은 생각이네. 그렇게 해볼게. 라든지 한번 시험 삼아 해볼게. 뭐 이런 대답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really? 정말이니?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나는 무엇을 식물 몇 개를 뭐할 것이다. 미래 시제죠. 가지고 올 것이다. 그다음에 즉시라는 표현 이과에서 어티시로서 배웠죠. 이전에 배웠던가? 그래서 I'll get a few plants. a few 뒤에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니까 plant에 s 붙여야죠. plant. 그다음에 뭐 즉시라는 표현은 immediately 두 단어로 하면 right away. 그래서 right away 하고 같은 말을 여러분도 배웠습니다. immediately. I will get a few plants. 예, 그렇게 얘기했네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고 일단 뭐 뭔가 이 표현 뭔가 바꿔 쓸수 있는 거 is something wrong? You don't look so good. 안 좋아 보인다. 이제 이번에 목이 아픈 거죠. 목이 아프니까 뭐 I have a sore. sore 하면 쓰라린, throat. 목이 아파. 여러분들 다 이제 어순 시험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의견 말하기, 대 생략했고요. I think that it은 자신의 증상이 이렇게 가지게 된것 대신 어땠습니다. 뭐 sore throat 대신이라고 봐도 돼요. I think the sore throat is because of the fine dust죠. fine dust. These days의 뜻이 요즘이란 뜻이란 거. 요즘 봄철이 뭐야? 봄철에 미세먼지 중국에서 많이 날아오죠. 그래서 충고하는 표현은 이렇게 다양한 표현 중에서 뭘 골랐다? 명령문을 썼다. Why don't you put some air, put some plants in your room? 방에다 놓는 게 어떻겠니?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충고한 이유가 데이가 뭐 한다? Take in 한다. 뭐 in 여기 있어도 되죠. They take bad air in, 또는 they take in bad air in의 위치가 안만 길어봤자 안 했기 때문에 여기 있어도 되고 저기 가도 된다는 거. They take in bad air, they take bad air in and produce. They가 생략됐다는 거. They가 생략됐기 때문에 얘 형태가 s 붙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produce fresh air. Really? I get a few plants too? Right away. 뭐, a few 나오면 뭐, a little이랑 few랑 little이랑 뭐 이런 얘기들 하겠죠. a few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만 가능하고 의미는 some하고 똑같지만 some의 문법과 a few의 문법은 좀 다르죠. some books도 되고 some money도 되지만 some 뒤에 셀 수 있으면 복수, 셀 수 없는 명사도 가능하지만 a few 뒤에는 셀 수 있고 복수라 해야만 한다. immediately 뭐 이런 얘기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내용 잠깐 정리해보면 이제 이번에는 아까는 남자애가 배가 아팠고 이번에 증상 뭔가 안 좋아 보이네는 이번에는 여자애입니다. 여자애가 뭐 안 좋은데 목이 아파요. 이번에는 목이 아파서 여자애 표정이 안 좋아서 이제 뭐 자기 여자애가 생각하기에는 파인 더스트 때문인 것 같고요. 그래도 남자애 충고는 식물을 갖다 놓으라고 했고 그런 충고한 이유는 식물이 이런 좋은 기능 나쁜 공기를 테이킹 하고 프로듀스 프레시 에어 하는 역할 때문에 그래서 이 대화가 끝나고 이제 여자애가 할 일은 뭐 할 것이다? 식물을 좀 방에다 갖다 놓는 행동을 하겠죠. I get a few plants right away. 즉시 어디에 너가 in my room 방에다 갖다 놓겠다 이런 말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 자세하게 있는 건 뭐가 잘못됐니 이런 얘기하니까 is something wrong 뭐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뭔가 잘못됐니? is something problem은 됩니까? 안 되죠. problem을 쓰고 싶으면 what's the problem 이렇게 써야죠. 얘는 형용사니까 되는 거예요. 얘는 명사라서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problem이나 matter 같은 거 쓰면 what's the problem이나 what's the를 계속 써야 되죠. what's the problem, what's the matter 해야지. 뭐 이거 프라블럼도 뭐 뭔가 안 좋은 표정 있을 때 쓰는 것 같은데 뭐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 아닌가. 얘를 쓰고 싶으면 좀 바꿔서 표현해야 되는 거. Is something wrong? What's the problem? 그 다음에 뭐 you 여기에 동사 올 거니까 you don't look so good이죠. 너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목이 아프니까 I have a sore throat죠. 스펠링 틀리지만 하시고 그 다음에 I think 그냥 생각한다 어떤 것 때문에죠. 어떤 것 때문에 그래서 because of the fine dust 그 다음에 this는 뒤에 단수 명사 오겠지만 this 부 가겠지만 this 뒤에는 복수 명사 와야죠. these days 그 다음에 여기서 선생님이 더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 뭐 일단 이런 거 안 됩니다. 주어 동사 와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since도 because의 뜻이 될 수 있다 했어요. 하지만 because의 뜻이기 때문에 since 뒤에도 마찬가지 뭐가 와야 된다? 주어 동사가 와야 됩니다. since도 because하고 똑같은 뜻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주어 동사 와야 됩니다. 그리고 뭐는 가능하다? due to는 가능합니다. due to하고 because of 같다 하는 거 꼭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due to the fine dust 또는 because of the fine dust. because of는 무슨 뜻인데 어떤 것 때문에인데 어떤 것 때문에 라는 뜻으로 모두 가능하다? due to the fine dust, due to you, 너 때문에, because of you, 너 때문에입니다. due to도 뭐뭐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I think it due to the fine dust these days. 요즘 미세먼지 때문이라고 생각해. 얘를 쓰고 싶으면 주어 동사가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거. 어떤 것 때문에는 because of, due to. 그래서 뭐 이제 이번에는 뭐 any 쓸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묻지도 않고 낫도 없으니까 put some 식물을 놓으라고 했죠. in your room. 그 다음에 day는 뭐 대신 왔다? the plant 대신 왔죠. 그 식물들이 뭐 할 것이다? take bad air in이죠. 받아들여야 될까? and 뭐 한다? fact를 얘기하니까 현재 시제고 day랑 어울리는 현재 시제는 s가 없는 produce fresh air. 뭐 배드 에어를 뭐 프로듀스 하는데 놀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여자애는 이런 사실을 뭐 식물이 공기 정화 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는 게 보이죠. 정말이니 이러니까 정말 걔들이 그런 일 하니까 여자애는 뭐 그 뭐 배드 플랜츠가 taking bad air하고 produce fresh air 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I'll get a few plants. a few가 되면 썸이 안 될 이유가 없죠. I get some plants. 그 다음에 즉시 right away 하겠죠. 그래서 즉시 바로라는 표현은 right away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정도 더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at once도 있습니다. at once 이것도 많이 쓰입니다. at once도 즉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바 있는 immediately 같은 단어들이 right away와 같은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 at once, right away, immediately 바로 하겠다는 거. 이제 얘가 얼마나 목이 아파서 고생했는지 바로 갖다 놓겠다라는 이 right away 같은 표현을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갖다 놓을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대화였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대화. 이제 조금, 아까 전에 이제 뭐였냐면, 이제 상대방 표정이 안 좋아서 먼저 물어본 겁니다, 이번엔. 상대방의 그러니까 아무 증상 없는 사람이 먼저 물어보고 두 번째 얘기하는 사람이 뭔가 표정이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냐? 자, 이번에는 표정이 안 좋은 사람이 먼저 얘기합니다. 표정이 안 좋은 사람이 먼저 얘기하면서 충고를 해달라 그런 겁니다. 아까랑 조금 다른 거. 그러니까 그런 점이 좀 1과 2가 다르다는 거. 뭔가 조금 달라. 시작하는 사람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2과에서 배우 대화에서 중요하게 한게 상대방이 표정이 안 좋을 때 묻는 표현과 상대방에게 충고를 해달라고 하는 표현을 한꺼번에 배웠기 때문에 아까는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이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이 야, 표정 안 좋은 사람한테 뭐가 문제야 라고 했고요. 이번에는 충고를 해달라는 거기 때문에 표정이 안 좋은 사람이 충고를 먼저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엄청 어렵다. It's so hard 하면 되겠죠. It's so hard. 그쵸? 뭐 하는 거? To lose weight 하면 되겠죠. To lose weight. It's so hard to lose weight. 그 다음에 이제 어순주의하라는 거. 뭐라고 넌 생각하니? What do you think죠? What do you think? 내가 해야만 하는 거? I should do. 어순.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뒤에다가 뭘 넣을 수 있느냐? 뭐, 넌 내가 뭘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니? 뭐 하기 위하여란 말 넣을 수 있죠? 살 빼기 위하여. To lose weight 또 넣을 수 있죠? 똑같이 생긴 걸또 넣을 수 있는데, 여기에 to 부정사 용법과 여기에 to lose weight를 넣었을 때 to 부정사 용법은 달라지죠. 예, 뭐, 이런 얘기 하겠죠. 뭐, 여러분들 이미 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is 뭐 대신, 뭐, is 뭐 하는 is냐? 그 다음에 무슨 조용법이냐? 여기다가 똑같이 to lose weight를 넣을 수 있는데, 여기에 to lose weight는 여기에 들어간 to lose weight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이 자체. 바꿔 쓸수 있는 거. 됐습니까? What should I do to lose weight? 가능하죠? 내가 뭘 해야만 될까? 살 빼기 위해서. 가능하죠? 그 다음에 나한테 충고 좀 해줘. Please give me some advice. 가능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advice 대신에 tips 같은 단어도 가능하죠. Please give me some tips. 이런 것도 충고 좀 해줘. 라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거기에 같은 그거 대신 바꿔 쓸수 있는 것 중에 좀 어려운 게 무엇을 너는 충고하겠니? 나에게 하라고. 이런 게 있었어. 그래서 이거하고 바꿔 쓸수 있는 것 중에 좀 어려운 게 무엇을 what? 너 같으면 충고하겠니? 뭐 쓰냐? 누구에게, 미에게 하라고, to do 있죠. What would you advise me to do? 이것도 같다라는 거. 됐습니까? What, 무엇을, would you advise? 충고하겠니? 누구에게, 미에게 하라고. 아까 봤던 거죠. 바꿔 쓸수 있는 표현할 때. What would you advise me to do? 이런 것도, 뭐, 뒤에다가, What would you advise me to do to lose weight? 살 빼기 위해서 뭐 하라고 충고하겠니? 뭐 이런 것도 얼마든지 할수 있겠고요. 이 표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거에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문법은 여러분 이미 다 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게 없었어요. 그 중에서 뭐네 가지, 뭐 대화 두 개, 문법 두개 중에서 그나마 좀 어려운 게 이겁니다. 근데 어순만 파악하면 되고요. 예, 뭐, why don't you겠죠? Why don't you walk your dog every day? 뭐 이런 표현을 하면 되겠네요. Well, why don't you walk your dog every day? 그래서 뭐 you should walk your dog every day. 뭐, I think you should walk your dog every day. 뭐, how about walking your dog every day? 이런 것도 충고하는 표현들. 오케이. 그래서 나에게가 뭐 매일매일 충고하는 것 대신 왔죠. 매일매일 충고하는 것을 뭐할것 같다? 좋아한다가 아니고 좋아할 것 같다니까 조동사 넣어서 표현하는 거죠. 추측이죠. 추측의 의미의 조동사. 그러나 매일 그것은 또뭐 대신 왔냐? 나의 개를 매일 충고 아니 뭐 매일 산책시켜 주는 것이 내가 살 빼는 걸 도와줄까? 자, 이 표현은 문법적인 거 여러분들 알고 있는 지식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뭐뭐 하는 것을 도와주다라는 구조는 사용 가능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죠. Help A to do도 되고 Help A
두도 되죠. 그 이유는 얘가 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동사는 얘가 사역 동사이기 때문이고, 얘도 되는 이유는 얘가 그냥 사역 동사가 아니고 준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이 구조를 사용하겠죠. 그래서 would it help me 이러겠죠. would it help me 뭐 그게 날 도와줄까 물어야 되니까 would it help me to lose weight 해도 되고, 뭐 to 빼고 lose weight 이런 것들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 my dog would love it 하겠죠. 그러니까 이식 뭐 대신 왔냐 이런 것들. 그러나 but would it help me 하겠죠. would it help me 뭐 lose weight. 그래서 뭐 여기에 또뭐 이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이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얘 형태 lose 되고 뭐 된다. 또 help 목적어 동사 원형 또는 to do 준사역 동사기 때문에 다 일어나는 일들 모형식 할때 했던 거죠. 오케이, 도와줄까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물론 이제 뭐 sure of course죠. 그다음에 누가 뭐뭐 할 때입니다. 누가 뭐뭐 할 때. 그래서 네가 언제 미래에 산책시키 내 충고를 듣는다면 미래에 할 일이지만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된다. 미래에 네가 산책시킬 때지만 저 표현은 자체는 내용은 미래지만 문법적 표현은 현재 해야 된다는 거. 여기 내 너는 사실은 운동하는 중이다. 진행형인 거죠. 운동하고 있는 중인 거다. 뭐 누가 뭐뭐 할 때니까 when 뭐 이런 거쓸수 있겠죠. 그래서 when you walk your dog이겠죠. when you walk your dog. 그다음에 뭐 여기다 you are exercising to인데 you are exercising to인데 여기다 actually 같은 거 놓고 싶으면 you are actually exercising 하면 되겠죠. you are exercising to. you are actually exercising to. 여기에 또한 역시란 얘기는 넌 이유는 너의 개도 운동하는 중이지만 너도 운동하는 중이다. 그런 의미로 to를 넣은 거예요. 너의 개, your dog is exercising and you are exercising too. 이런 뜻으로 얘 to가 여기 왜 왔지라는 거는 너의 개도 운동하는 거지만 너도 운동하고 있는 중이야. 뭐 여기서는 아까 얘기했던 여기다 절대로 will 넣으면 안 된다. 뭐 했고요. 뭐 진행형으로 표현했네요. 얘는 둘중 뭐냐? 얘는 현재 분사여서 뭐뭐 하는 중인에다가 비동사 넣어서 중이다 만들었다. 뭐 한번 해볼게. 뭐 I'll give it a try 또는 뭐 한번 좀 고려해볼게. I'll think about it, considering it 이런 거겠죠. I'll consider it 이런 거죠. I'll think about it 좋네요. 뭐 think about 대신에 think of도 가능합니다. think about, think of 똑같은 뜻이니까 it이 뭐 대신 왔느냐 이런 것들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오케이. 저 이제 충고를 원하는 이런 대화 좀두 번째 뭐 내가 뭘 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이런 거였고요. 오케이. 그래서 엄청 힘들다. It's so hard. 살 빼는 것은 to lose weight. 그래서 너는 내가 무엇을 자 내가 이거 둘 중에 고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해도 되냐면 너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죠. 그쵸? 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라는 말이나, 넌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라는 말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절대로 영어 할땐 이거 쓰면 안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이거 해석이 너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절대로 예 고르면 안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what do you think? 여기 think가 what을 여기에 있던 what을 일로 몰아낸 거라 했습니다. 아까 문법적으로 사과해서 할 거. 그래서 원래는 do you think what I should do 였는데 what만 일로 와서 what do you think 그 다음에 묻는 느낌이 이렇게 들면 안 되죠. 그래서 I should do 해야 되겠습니다.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오케이, 여기 it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it은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돼요. 이 it은 만약에 얘가 만약에 인칭 대명사라면 는 지우고 는뭐 어떤 뭐뭐 대신 왔다지만 이거는 인칭 대명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인칭 대명사가 아니고 얘를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문법적으로 얘는 뭐다? 가주어다라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진주 어디 있다? 여기 있네요. 잘 빼는 것이 매우 겁니다. 얘는 가주어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다음에 상대방의 충고를 요청한 다양한 표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What would you advise me to do? 이거 어려운 거 하고 나머에도 뭐 What should I do to lose weight이라든지 직접 물어보는 표현들. How can I lose weight도 물론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살을 뺄수 있을까? 모두 가능하다. How can I lose weight? How를 쓰고 싶으면 어떻게 살뺄수 있을까? 이 표현으로 하세요. How를 쓸 수도 있습니다. How can I lose weight? 어떻게 살뺄수 있을까? 여기는 안 됩니다, 여기는.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그 다음에 이거 둘 중에 하나 고르란 얘기는 이제 way는 동사입니다, 동사.
웨이의 뜻은 좀 특이한데 무게가 얼마 얼마 나가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좀 동사가 아니고 뭐가 와야 될 자리니까 명사가 와야 될 자리니까 이 녀석은 좋을 수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살 빼다, lose weight.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충고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Well. 그래서 이제 뭐왜 하지 않는 거니 했으니까 why do you가 아니고 why don't you 뒤에 동사원형 walk your dog every 뒤에는 셀수 있는 명사라야 되고 단수라야 된다는 거. why don't you walk your dog every day 뭐 이거 말고도 많이 얘기했었죠. how about 뭐 여기 walking 굳이 쓰고 싶다 그럼 여기는 how about walking 하세요. how about walking your dog every day.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좋아할 자 여기 비워놓은 이유는 나의 개가 그것을 좋아할 것 같지만이라는 뭐의 뜻을 담고 있는 추측의 뭐를 조동사 추측의 조동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뭐 비가 내릴지도 몰라 이런 거할때뭐 may라든지 또는 뭐 might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도 가능하다 뭐 would도 가능한데 여기서는 이제 would를 썼죠. My dog would love it. 좋아할 것 같아. 이런 것도 may, might, would를 써서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추측의 뜻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 But 그러나 계속해서 추측을 묻는 거죠 이번엔.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추측인데 의문이니까 도와줄 수 있을까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would it help me? 답이 두 개죠. help가 조동사기 때문에 준사역 동사니까 would it help me lose weight 또는 to lose weight 이두 가지 형태가 모두 가능하다는 거. 살 빼는 걸 도와줄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it 하나밖에 없죠? 이 it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it은 뭐 대신 왔다? it은 뭐 하는 것? 뭐 하는 것? walking my dog every day 대신 왔죠? 그래서 my dog would love walking every day. 여기 walking my dog 여기 안 되겠네. my dog would love walking every day, but would walking my dog every day help me lose weight? lose weight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walking my dog 또는 뭐 여기 갈로 하면 되겠네요. 이게 여기 들어갈 때는 my dog would love walking every day. 뭐 여기 들어갈 때는 my dog 넣어서 would walking my dog every day help me lose weight? 산책시키 매일 산책시키는 게 가능성이 있을까? 도와줄 수도 있을까? 그럴 가능성 있니? 추측할 때 조동사 would를 쓸수 있다는 거. Would it help me? 그게 도움이 될까? 오케이. 그래서 물론이지 네가 뭐 여기 will 넣지 말라는 거고. 그래서 walk your dog 할때 현재 시제로 미래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 You are actually exercising to 맞죠? 그래서 얘는 어찌시 와야 될 자니까 어떤시 고르지 말고 그 다음에 네가 운동하는 중이다 할 때는 뭐 동사 원형 뭐 비동사 뒤에 ing 와야지 뭐뭐 하는 중이 되겠죠.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I think about it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말까 고민해 볼게고요. It은 뭐듯이 왔다 about D니까 이제 to walk my dog은 절대로 안 되고요. It은 뭐듯이 왔다 walking I think about walking my dog every day. 뭐 하는 것? 이번엔 또 ing인데, 뭐 하는 동명사죠. I thinking of 전치사 뒤에 동명사죠. 하는 것을, walking my dog every day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 대화. 자, 뭐. 이번에는 너의 토마토 이제 충고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고 충고해 앞으로 충고할 사람이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지내고 있냐 잘 자라고 있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뭐 이거 안부 묻는 거죠. 이것도 사실을 보면 그렇죠. 근데 토마토 표정을 모르니까 뭐 토마토한테 뭐 문제가 있냐라고 묻진 않을 거고 How are they 한 거죠. How are they 그렇죠. 그래서 How are your tomatoes 또는 뭐 going doing 뭐 이런 것도 하면 되겠네요. How are your tomatoes doing? How are they doing인 거죠? How are they doing? 걔들 어떻게 지내고 있니?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뭐 그것들은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뭐 are they growing well? 하면 되겠죠. Are they growing well? 뭐 they가 뭐 대신 왔니? Your tomatoes 대신 왔죠. How are your tomatoes doing? Are your tomatoes growing well? 잘 자라고 있니? 뭐 봤더니 이제 애가 표정이 안 좋은 거죠? 그쵸? 얘가 이제 충고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쵸? 이거의 중요한 표현들 뭐 나는 뭐 토마토 몇 개밖에 못 얻었고 여기서 문장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아 여기까지 문장 끝난 거고 지금까지 그 다음에 요거 표현을 잘 알아두란 말이죠. 이 표현이 뭐였어요? 내가 해야만 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니?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뭐라고요?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이 표현, 충고 원하는 거. 자, 뭐, 이거, 우리말을 하니까 되게 어색한 구조, 이거. 우리말에 없는 시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도. 우리말에 없는 시제, 뭐, 요렇게 get 했다라는 표현. 요렇게 get 했다는 표현, 현재 완료 시제 뭐. 그 다음에, 요게 영어로 뭡니까? 이것도 이런 느낌이지. 요 표현도 느낌은 이런 느낌이죠. So far죠, so far. 그래서 내가 기르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파우롱에 대한 대답이니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영국이겠다? 계속 내가 심어서부터 지금까지라는 이런 덩어리 표현이죠. 그 다음에 뭐 오직 몇 개의 토마토만을 이런 거할때 요거 뒤에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밖에 못 오는 그거죠. 그쵸? 그럼 꼴랑 뭐요 표현은 많이 쓰입니다. 이거 only a few 그렇죠? only a few. 오케이 okay, 그래서 뭐뭐 no I've got 하겠죠 뭐 I've got 해도 되고 got은 got도 PP형이고 got은도 I've got은 only a few tomatoes 하겠죠 only a few tomatoes 지금까지 so far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죠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니 I've got only a few tomatoes so far 뭐 a few 뒤에 요런 거 빼먹으면 안 된다는 거 복수형 꼴랑 몇 개밖에 못 얻었어. 2개밖에 못 얻었어. 이런 것들. 지금까지 이게 뭐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런 시제, 현재 완료 시제 계속 적용법과 잘 어울린다라는 거. 오케이. 뭐 그랬더니 이제 뭐그 토마토를 화분에 심어놨는 모양인데 뭐 누구는 너는 어디에 그것 드리겠죠? 그렇죠. 그것인가? 그것인가? 그것인 것 같네. 한 개인가 봐요. 어디다가 두었니 말인데 우리말 쓸게 하면 어디다가 가지고 있니 뭐 have 동사를 쓰란 얘기인 거죠 어디다 뒀니라는 우리말 쓸게 하면 어디다 뒀니인데 뭐 영어를 할때 have 동사 썼으니까 뭐 where 뭐 그다음에 do you have겠죠 그다음에 the pot 되겠죠 where do you have the pot 저뭐 여기 화분에는 뭐가 심겨져 있다 토마토가 심겨져 있는 걸 어디다가 갖다 뒀냐면 where did you put 해야 되겠죠 where did you put 뭐 놓는 행동은 과거에 있는 거니까 과거로 where did you put the pot 가지고 있는 건 현재 가지고 있는 건 where 현재 시제로 묻고 did you 말고 do you have the pot 오케이 근데 여기 이제 화분 토마토는 자라는데 빛이 많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in the kitchen 보통 일반적인 지방 구조에서 부엌은 어느 쪽에 있어야 돼? 동서남북 중에 북쪽에 있잖아요. 남쪽에 거실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햇볕이 잘 들지 않는 부엌에 갖다 놓으니까 잘도 자라겠다. I have it이죠. I have it in the kitchen. 부엌에 가지고 있어.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well, tomato plant가 need 한다 이런 얘기. 좀 이제 팩트 얘기하니까 어떤 사실 얘기하니까 시제가 이제 현재 시제 써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략이란 뜻으로 A로 시작하는 두 가지 표현이 있죠. Around, about. 그 다음에 뭐 7시간 of 쓰겠죠 뭐 7 hours 이거 time 쓰면 안 됩니다 절대로 7 times 하면 7번입니다 그거 아니죠 7 hours of sunlight every day 그런 얘기 하겠죠 그래서 뭐 well tomato plant need 하겠죠 무엇을 뭐 about around 7 hours of sunlight 하겠죠 7 hours of sunlight every day a day 하겠죠 어떤 사실을 얘기하니까 day need 했고요. 그다음에 about 7 hours of sunlight, 7시간의 sunlight. 뭐 이런 거 하겠죠. 뭐 이게 단위 명사 뒤에 셀수 없는 명사. 뭐 태양은 하나 둘못 세지만 7시간의 태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대신에 원쓸수 있느냐 없느냐 뭐원안 되고 every는 안 된다. every는 된다 참. 뭐 per도 된다. 뭐뭐마다 이런 거. 어가 원의 뜻일 때도 있지만 여기는 원의 뜻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맨날 하던 얘기 그 얘기 좋죠 하여튼 oh I see 그렇죠. I know 아니죠 상대방이 얘기해줘서 알았으니까 알겠고요 그 다음에 나는 옮길 것이다 언제 할 행동이니까 미래에 할 행동이니까 will 넣겠죠 I will move the pot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치사 붙여야 되니까 뭐 over to the window, where에 대한 대답은 전치사 붙어 있죠. 뭐, move over, 이렇게 했습니다. move만 해도 옮길 건데, 이제 뭐, 멀리 가는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뭐, 저자 저로 올렸듯이 over, move over 했습니다. I move the pot over. 아까 take in도 이어동사였죠? take in도 이어동사고, move over도 이어동사 쓸데없기는 하지만, 얘가 있을 때는 여기만,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일 때는
move over가 여기 올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I move over the pot 되고, I move the pot over도 되지만, it으로 바꿨을 때는 I'll move it over 밖에 안 됩니다. I'll move over it은 막다 끊기는 느낌 듭니다. I'll move it over 옮길 거야. 저도 window, where에 대한 대답이 가서 붙였고요. 오케이, 뭐 이런 대화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빈칸부터 채워보면 뭐 how are 여기 대화 정리 안 했는데요. 이제 살 빼고 싶은 애는 남자입니다. 의외로 여자애가 아니고 남자애가 살 빼고 싶고, 그 다음에 여자애가 해주는 충고는 뭐 해라? 계산책 시키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계산책이 도움이 될까 의문을 갖습니다. 그 별로 힘안든것 같은데 그게 뭐살 빠지는 운동이나 되겠어 그랬더니 된다 그랬고, 저 걔가 운동하는 것도 맞지만 너도 운동하고 있는 거야 이랬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했으니까 생각해 보고 해볼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겠죠. 딴거뭐더 빡센 거할 수도 있고요. 뭐 갑자기 뭐 완벽 등반을 막 한다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how are they doing이었습니다. 안 부묻는 표현입니다. 안 부묻는 how are they doing도 안 부묻는 표현이지만 이거는 중립적인 안 부묻는 거라 했어요. 그냥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지내냐고요. How are you 하고 같은 거. 그다음에 are they growing well? 뭐 they가 your tomatoes 대신 왔고요. No, I've gotten 꼴랑 몇 개만 할때 뭐였습니까? 꼴랑 몇 개? Only a few tomatoes. A few 뒤, 이게 여기까지 빈칸에 놓은 이유는 a few 뒤에 셀수 있는 명사에 복수형 쓰는지 안 쓰는지 지켜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I've got 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이라 했습니다. 소파가 how long에 대한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심고 나서 지금까지의 시간의 덩어리 동안 지금까지 only a few 꼴랑 몇 개만 얻었어. 그 다음에 이 표현. What would you advise me to do? Get more tomatoes. 여기다 넣을 수 있는 건뭐 하기 위하여? To get more tomatoes 하기 위하여. 더 많은 토마토를 얻기 위해서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니? 이란 말. 여기 to get more tomatoes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어디다 뒀니? 하고 있죠. Where did you put it? Where do you have it? In the kitchen, I have it in the kitchen. Where to make it about 7시간의 태양광이 7 하고 7이나 왔으니까 hour는 당연히 이렇게 복수형 써야 되고 of sunlight 뭐 7 hour 뭐 숫자 시간 단위 나왔고요. of 단수 명사 셀수 없는 명사 얘가 every로 바꿔 쓸수 있는 거지. 이 경우에는 원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거. 성경 설명도 구하겠고, I'll move the pot over. 이실 땐 여기만 있어야 돼. 더 파실 땐 일로 가도 돼. where에 대한 대답, 두 번째. 이런 대화였습니다. 그래서 안 묻고 있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How죠, 이번엔. 아까 전에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할 때는 이거 못 쓴다 했지만, 어떻게 지낼 때 How are they doing이죠. How are they doing. 나머지 애들 안 되고요. 뭐 토마토가 뭐 하고 있냐? 토마토가 하긴 뭐해요. 어떻게 Are they growing well? They는 your tomatoes 대신 왔고요. I've got only a few죠. Only 어가 있어야지 된다는 거. Only a few. few가 와야지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오겠죠. 이런 복수형 없다는 거. 이건 왜 했냐면 O로 끝난 경우에 ES 하는 거죠. Only a few tomatoes so far.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라는 표현. 그래서 What do you think? 난 묻지 않는 느낌. I should do고요. 자, 이거 둘 중에 얘도 됩니다. 됐습니까? 얘랑 똑같이 뭐 하는 동사? 추측하는 동사. 그러니까 What do you guess I should do도 됩니다. What do you think만 알아두면 안 돼요. What do you guess I should do? Think 대신에 guess도 된다고 분명 알려줬어요. 됐습니까? 무엇을 해야 한다고 guess도 추측하고 생각하는 동사잖아요. think 대신에 guess, what do you guess I should do?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영어에서는 how를 절대 써서는 안 된다는 거. 여기 little 뒤에는 셀수 없는 명사의 단수형 과죠. 그러니까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이거를 얘기한 겁니다. What do you guess I should do?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뭐 what would you advise me to do? 이런 것들. 그 다음에
how를 써서 할 수도 있습니다. how를 쓰고 싶으면 how should I do 할 수 있죠. 내가 how should I do가 아니고 how can I get처럼 how can I 예를 how를 써서 똑같은 표현 이 부분하고 똑같은 표현 하고 싶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How can I get more tomatoes는 된다는 거. How can I get more tomatoes? 그래서 get more tomatoes 할 수 있는 방법을 부를 때는 How can I get 할 수 있죠. How can I get more tomatoes? 그때 where do you have 죠. 어디에다 돈이라고 묻는 거죠. Where do you have a pot? 했더니 in the 뭐 닭 속에 넣진 않았겠죠. In the kitchen이고요. 그 다음에 well, tomato plants need about 7 hours of sunlight죠. 그 다음에 매일마다는 뜻이니까 a day나 every day는 되지만 a가 될 수도 있는 뜻인 one은 이 경우에는 안 되고 per도 된다 했죠. 매일마다 상대방이 설명해줘서 알았으니까 oh I see. 그 다음에 나는 옮길 거야 이러죠. I'll move the pot over 여기 가도 되고 여기 가도 되지만 이실 때는 여기 있어야 돼 to the 이제 볕이 잘 드는 곳이니까 당연히 창문 쪽으로 윈도우 창문 쪽으로 옮길 거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봤고요. 이제 좀 긴 대화입니다. 긴 대화 속에 네, 한 명은 당연히 이과의 특징이니까 한 명은 표정이 어떨 거다. 한 명은 표정이 이런 애 한 명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표정이 이런 애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얘한테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랬더니 이렇게 해라 이런 대화가 커뮤니케이트에서는 좀 길게 나오겠죠. 어떤 대화가 펼쳐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표정이 안 좋은 애가 수호입니다. 저 표정이 안 좋은 애가 수호예요. 뭐, is something wrong? 이죠. is something wrong? 오케이. 그 다음에, 너 오늘 매우 조용하다. 라는 표현은 뭐, 조용한이라는 형용사 쓰면 되는데, you are very quiet today. 하고 있죠. 뭐, quiet 나올 때마다 선생님은 뭐, 얘랑 제발 좀 헷갈리지 말라는 거 아시죠? 얘는 quite고요. 얘는 꽤, 매우 이런 뜻이죠. quiet 해야죠. ot, quiet. 얘는 quite고요. 얘는 소리 안 나고요. You are very quiet today. 그래서 수호는 오늘 뭐 평상시면 막 떠들고 다니고 막 장난치고 해야 되는데 애가 조용해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이제 증상을 말하겠죠. 수호가 그 다음 대화에서. 뭐, 얘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냐, 뭐 why the long face? 부터 시작해서 쭉 얘기했었죠. 오케이. 그랬더니, 약간 이런 말이 나오네요. 약간, 뭐, 그냥 약간 피곤해. 그 다음에, 여기에 이 표현, 거의 못 잤다는 거. 거의 못 잤다. 그렇습니까? 거의 못 잤다는 거. 그래서 뭐, I'm just, 이런 말 되겠죠. I'm just a little tired 하겠죠. I'm just a little tired. I'm just a bit tired. 그 다음에 피곤한 이유가, 그렇죠. I slept very little이죠. I slept very little. 그 다음에 언제? Last night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little이 어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마치 뭐 있는 것처럼.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그쵸? I have a little money가 뭔 뜻이었어. I have little money. 난 돈이 거의 없다라고 not이 있는 것처럼 내 안에 not 있다 시리즈 알죠? without이라든지 few라든지 little은 I have a few friends 하면 뭐였습니까? 난 친구가 거의 없다고 I have a little money. 난 돈이 거의 없다죠. I have a few friends는 난 친구가 몇 명 있다. I have a little money는 돈 좀 있다. a few나 a little는 긍정적이지만 여기 어가 없죠. 그렇습니까? 어차피 very 때문에 어 넣기도 이상하지만 그래서 여기에 거의 못 잤다. 됐습니까? I slept very little. 낮이 안 보입니다. 근데 해석은 못 잤다라고 해야 돼요. 됐습니까? 장인 잤는데 거의 못 잤단 말입니다. 어젯밤 거의 못 잤어. 자, 수호가 오늘 약간 표정이 안 좋고 애가 평상시와 다르게 quiet한 이유는 피곤하고 피곤한 이유는 어제 못 잤기 때문입니다. Because he didn't sleep well last night. Because he slept very little last night. 수호가 못 잤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팔로잉 하면서 가야죠. 그랬더니 이제 뭐 너는 뭐 했었냐? 그쵸? 여기에 이제 something이 나올 건데 yes라는 대답을 기대할 거니까 something이나 anything인데 묻는 말에는 원래 anything인데 당연히 yes일 것 같으니까 anything 대신 something 되겠죠. 뭐 did you do겠죠. Did you do something? 그쵸? Did you do something late last night? 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묻는 말인데도 any가 사용되지 않은 이유는 당연히 했을 것 같고 시제는 과거에 한 행동을 묻고 있으니까 이렇게 did you do 하고 있죠. Did you do something late last night? 어젯밤 늦게 뭐 했냐?
그랬더니 뭐 시제가 과거죠. 과거에 하는 행동. 단순 과거 쓰겠죠. 나는 봤었다 영화를. 그 다음에 어떻게죠. 어떻게. 어떤 도구를 사용하여죠. 어떤 것을 사용하여. 접사 뭐 써야 되겠죠. 내 폰을 사용하여. 그 다음에 언제 언제까지 할 때. 어떤 것까지 할 때. 유로 시작하는 것을 쓰겠죠. 새벽 2시까지. 그 다음에 그것이 뭐 대신 원냐는 얘기하겠죠. 그것이 내가 나의 폰으로 새벽 2시까지 영화를 봤던 것이 내가 요즘 자주 하는 일이야. 그것이 내가 요즘 자, 요거 보니까 이거 2과에서 1과 2과에서 문법에 나왔던 걸 대화 파트에 여기 써먹으면 좋겠죠. 그쵸? 그래서 내가 한다는 이거잖아. 그치? 그쵸? 그러면 내가 하는 것 하고 싶으면 여기다 더띵 쓰고 싶은데 더띵 안 쓰고 싶으면 더띵 대신에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니까 요즘 자주 하는 거니까 이건 진행형 시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진행형으로. 요즘만 하는 거니까 이런 거할땐 진행형 시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나에 대한 사실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내가 요즘 하는 거일 때 이럴 때는 단순 현재 시제보다는 진행형 시제로 내가 요즘 하는 일이야. 이게 진행형 시제로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왔어. Well, 이러겠죠. 아, yes네요. Yes. 뭐, 너 어젯밤 늦게까지 뭐 했냐라는 질문에 대한 Did you do something late last night? Yes, I did. I watched죠. I watched movie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어떻게 on my phone 됐습니까? 전치사 on 썼습니다. 전치사 on. 전화기로 할때 보통 이제 어떤 스크린 같은 거 있죠? 스크린. 어떤 스크린을 사용하는 장치를 사용할 때 어떤 표면 위에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전치사 못 씁니다. on 쓴다는 거. 뭐 인터넷으로 할 때도 on the internet 이렇게 쓰죠. 뭐내 컴퓨터로 할때 on my computer 쓰듯이. 내 폰으로 할 때도 on my phone입니다. 그 다음에 뭐 새벽 2시까지 뭐 until 2pm, 아 2pm이나 2am 이러면 되겠죠. until 2am. 그 다음에 그게 내가 하는 거야. That's what I'm doing 하면 되겠네요. That's what I often do 했네요. That's what I often do. 요즘 아까 전에 나왔죠. 요즘 these days, recently, lately.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yes, I watched the movie on my phone 전치사 until 전치사 계속 나오고 있죠. 이거 전치사 비워놓고 물어봅니다. 여기 뭐 들어가, 여기 뭐 들어가니? 그다음에 대신 뭐 대신 왔냐? Watching a movie on my phone 대신 왔죠. Watching a movie on my phone is 자 1과에서 배웠던 거죠. 그렇죠? 됐으면 절대로 안 된다. 바꿔 쓸수 있는 건 the thing that I often do. 그래서 얘는 의문사가 아니죠. 지가 뭐 하는지 지가 궁금한 거 아니죠. 내가 하는 것이고 여기에 더 띵이 들어갈 자리가 있죠. I often do the thing. 더 띵이 들어갈 자리인데 없고 것이라면 완벽한데 것이라면 대신데 더 띵이 있을 자리에 없고 것이라면 그때는 것 만드는 대시 아니고 더 띵을 삼킨 what이 와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얘 대신 쓸수 있는 표현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즘이라 표현을 쓸수 있는 거. 오케이. 그래서 그것이 뭐 대신 왔습니까? 뭐몇 시까지 뭐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뭐구나. 네 눈이 충혈된 이유구나.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거는 곧 나올 문법의 예고편입니다. 이거 관계부사 써야 될 표현이죠, 이게. 그것이 네 눈이 충혈된 이유구나. 그다음에 이제 충고하는 거죠. 이제 충고. 그렇죠? 너는 언제 자정되기 전에 뭐 미드나잇 어떤 것들에 줘. 뭐 해야만 한다? 자러 가야만 한다. 왜? 어떤 것을 위하여 줘. 어떤 것을 위하여. For it인데, it을 너의 건강, 이렇게 줘. it 대신에 your health 집어넣으면 되겠죠. 너의 건강을 위해서. Oh, that's the reason. 하면 되겠죠. The reason 대신에 why you have red eyes겠죠. You have red eyes. That's why you have red eyes. 그 다음에 뭐, 넌 자러 가야만 돼. 뭐, you should go to bed. Go to bed. 자정 전에 before midnight. Where for your health?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that은 뭐 대신 왔냐라는 거. 그러니까 watching a movie on your phone until 2am 대신 온 거죠. 새벽 2시까지 너의 폰으로 영화 보는 것이 why 대신 쓸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책의 교과서에서는 문법적으로 안 달았지만 우리가 수업할 때 했던 바로 뭐 이게 바로 뭐다. The reason이고 그 말은 내가 뭐가 아니다. 의문사가 아니고 얘를 보고 뭐라고 배웠다? 관계부사죠. 누가 뭐 한다인데 여기에 the reason 넣을 수도 있고
그쵸? That's the reason why you have red eyes. 이거 했었죠. The reason 너도 되고 안 너도 되고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충고하는 표현. Why don't you go to bed before midnight for your health? 할때 물음표겠죠. Why don't you 써도 되고 뭐 how about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얘는 이제 why don't you 이런 것보다는 좀더 어때요? 상대방에게 내말안 들으면 너안 좋은 일 생길 수 있어 이런 느낌이니까 이거는 뭐 why don't you 이런 것보다 얘 대신에 you had better 쓰는 것도 괜찮겠죠. 그렇죠? You had better go to bed before midnight for your health. 뭔가 뭐안 좋은 내말안 들으면 뭐너안 좋은 일 생길 수도 있으니까 얘는 뭐 issues는 had better에 좀더 가까운 느낌이죠. You had better do 했었죠. You had better go to bed before midnight. 오케이, 의견 말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내 눈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 뭐 여기에 그것이란 말 넣을 자리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뭐 것은 것인데 what 말고 이번엔 대신 거죠. 완벽한 문장을 잡아오는 대신 거죠. 그 다음에 뭐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뭐 이런 느낌이면 뭐 썼을 거고 이런 느낌이면 뭐 썼을 텐데 이거 이제 이런 거 있으니까 get 뒤에 얘는 get 뒤에 그냥 얘는 be 뒤에 형용사 얘는 get이나 뭐 이런 거 뒤에 형용사 얘는 get 뒤에 비교급인 거죠. 그러니까 내눈몇 짝이니까 한 짝이고 두 개니까 데이죠. 점점 더 빠지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과의 주요 문법, 주요 대화 표현. 너는 내가 뭐 해야만 되니? 뭐 하기 위하여? 눈이 더안 나빠지기 위하여 이런 말 넣을 수 있겠죠. Not to 뭐 이거 not to do 하면 뭐뭐 안 하기 위하여. To do에 not 넣으면 not to do 할수 있다 했죠. 뭐뭐 하지 않기 위하여. I think that 생략했을 것 같고요. My eyes are getting worse겠죠. I think my eyes are getting worse. 뭐 이런 거 쓰면 get 뒤에 어떤 시만 써도 이런 느낌인데 여기다가 비교급까지 쓰니까 y는 x 제곱의 그래프, 뭐 bad의 비교급이죠. 그 다음에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Not to my eyes for my eyes not to get worse겠네요. 뭐 의미상의적으로 지금 할수 있는 표현이 되네요.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for my eyes not to get worse? 내 눈이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뭐 충고하는 표현 뭐 이제 나오겠죠. 뭐 해야만 돼 이런 거.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 이제 많은 당근과 토마토를 한번 막 노력 막땀 뻘뻘 흘리면서 먹어보란 얘기입니까? 뭐 그게 너한테 맞는지 아닌지 한번 시험 삼아 해보라는 겁니까? 시험 삼아 한번 먹어보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럼 시험 삼아 먹어라니까 try를 쓸것 같은데 try 뒤에 doing이다 to do다라는 거 이거 생각하는 거죠. 시험 삼아 해보라 그랬습니다. 먹어봐라. 그 다음에 이번 아까는 목 아픈 애한테 식물을 방에 갖다 놓으라 그랬고 식물을 방에 갖다 놓으라 한 이유가 뭐였냐면 식물들이 take in bad air 하고 그 다음에 produce fresh air 하기 때문인데 이번에는 식물을 갖다 놓으라는 게 아니고 당근과 토마토를 먹으라 했어요. 당근과 토마토를 먹으라 했으니까 당근과 토마토를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나오겠죠. 그래서 왜 그것들이 비타민 A가 뭐가 풍부하다는 표현을 알아야 되겠죠. rich in이죠. rich가 형사니까 비동사 넣어서 문장 만들 거고요. fact니까 현재시제 썼겠죠. 그것들은 비타민 A가 풍부하고 그래서 그것들이 너의 눈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줄 것이다. 자, 이거 보면 A를 어떤 상태, 우리말로는 마치 어찌처럼 보이지만 영어로 할 때는 어떤 식 써야 되는 거 알죠? A를 어떤 상태로 유지시켜주다. 이 문장의 구조가 바로 뭐다? Keep A하고 절대로 어찌 쓰면 안 되는 거. 우리말로 어찌처럼 보이지만 Keep A 어떤 이거 쓰겠죠. 그니까 그다음에 뭐줄 것이다 했으니까 어떤 가능성이니까 will 같은 거 쓰면 되겠죠. will 들어가서. 그래서 뭐 이제 명령문으로 한것 같아요. 한번 먹어봐. 그래서 try 뒤에 to do겠어요? doing이겠어요? eating이죠. 시험 삼아 해보라 했으니까 try 뒤에 to do면 노력하다고요. eating 오면 시험 삼아 해보라는 얘기죠. try eating 뭐 많은 당근과 토마토니까 뭐 a lot of 이런 거 쓰면 되겠죠. lots of도 가능하고요. lots of 뒤에는 셀수 있으면 복수형 뭐 carrots and tomatoes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형태가 써야 되는 이유, 한번 해봐? 라는 뜻이기 때문에, 시험 삼아 해봐. To it은 어색해서 안 된다는 거. 뭐, lots of 대신에 쓸수 있는 건, lots of은 many도 되고, much도 되지만 지금 쓸수 있는 명사 복수형 왔으니까 many 쓸수 있겠죠. Try eating many carrots and tomatoes. 그 다음에 그렇게 한 이유. 그래서,
뭐 they 자뭐 they are rich in 쓰겠죠 be rich in they are rich in 하겠죠 they are rich in vitamin A 뭐 they는 carrots and tomatoes 되겠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원인이죠 그들이 rich in tomato 아 비타민 A인 게 원인이 돼서 그래서 쏘겠죠 원인과 결과 쏘로 이어질 수 있겠죠 쏘 빼고 싶으면 because 여기다 놓고요 because they rich in vitamin A 해놓고 쏘는 빼야 되겠죠 so 그것들이 지켜줄 것이다 미래 시가 they will keep이죠 They will keep your eyes죠. They will keep your eyes 어떤 healthy. 그래서 keep a 어떤 5형식에서 우리가 5형식에 뭐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었고 3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었죠. 그 중에 두 번째 make a 어떤처럼 keep a 어떤이죠. a를 어떤 상태로 지켜준다. 충고하는 표현으로 명령문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보라고 충고한 이유가 저이뭐 비타민 A가 리치인 하기 때문에 뭐 Keep your eyes healthy 해줄 거래요. 뭐 고맙다고 얘기하네요. See, thank you, 해나. 그래서 일단 뭐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뭐 Swear is something wrong. 뭐 이거 바꿔 쓸수 있는 거. You are very quiet. 스펠링 주의하라 했고요. Swear is very quiet today. 수어가 오늘 추용해요. 그래서 I'm just a bit. A bit의 뜻이 뭐다? 약간 살짝이니까 a little로 바꿔 쓸수 있겠죠. I'm just a little tired. 그렇습니까? A little money 할 때의 a little하고 a little tired 할때 a little은 달라요. a little money 할 때는 a little 대 명사가 왔으니까 양을 얘기하는 표현이고요. 약간 있다는 표현이고 긍정적이죠. 근데 a little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약간 어떤입니다. A little tired. A bit tired. 그 다음에 이제 피곤한 이유가 얘기하고 있죠. 시제 과거죠. I slept. 이번에 little은 뭐다? 거의 뭐뭐 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거의. not이 없지만 잤다 못 잤다라고 해석한다. 약간 잤답니까? 매우 조금 잤다가 아니고 거의 못 잤답니다. 거의 못 잤다 어젯밤에. 뭐 어젯밤에 있었던 일이니까 얘랑 이렇게 시제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did you do 과거 시제 또 묻고 있죠. did you do something late? yes란 대답이 예스란 대답을 기대하니까 썸도 있었고요. Late last night 어젯밤 늦게 뭐 어젯밤 늦게라는 표현이 late last night 이렇게 한다는 거 어순 뭐 last night 4시 아니고 late last night 그래서 그래 했어 yes I did I watched a movie on my cell phone until 2am That's watching a movie on my cell phone until 2am 대신 왔다 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 내 폰으로 영화 보고 는 것이 중요하죠 이거 What I often do these days 내가 요즘 하는 일이다 뭐 이거랑 바꿔 쓸수 있는 거뭐 These days, recently, lately 얘기했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유구나 뭐, That's why you have 무슨 eyes? 빨간 눈이죠 Red eyes죠 Red eyes 뭐 That's why 하고 That's because를 여러분들 비교해서 전혀 다르다는 거 That's why 뒤에는 뭐가 오고 결과가 옵니다. That's because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원인이 와야 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That's because I 그러니까 여기 That's because를 어딘가 쓰고 싶으면 뭐 여기다가 쓸수 있겠네. That's because 여기다 넣을 수 있겠네. Yes, that's because I watched a movie on my phone. 여기다 넣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여기에 피곤한 게 결과고요. 이게 피곤하게 된 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yes, that's because I watched. 여기는 that's because를 넣을 수 있어요. 그건 뭐 했기 때문에 내가 새벽 2시까지 내 폰으로 영화를 봤기 때문이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that's because를 넣을 수 있는데 여기는 that's why가 와야 돼. 왜? 여기는 뭐 왔어요? 여기는 결과가 나왔죠. 충혈된 눈을 갖게 된건 내가 밤늦게까지 영화를 본 일이 원인이 된 거고 그 결과인 거죠. You should go to bed. 자정 전까지 before midnight이죠. Before midnight. 그 다음에 왜, 뭐 때문에? 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For your health.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I think that's 생겼다는 거. 완벽한 문장을 만드는데 I think my eyes are 점점 이런 느낌을 이제 표현하란 말이죠. 이런 느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여기다 해라. Are getting. 뭐 getting 대신 쓸수 있는 거뭐 growing이라든지 turning이라든지 becoming이라든지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becoming 그다음에 bad의 비교급 worse. I think my eyes are getting worse. 그다음에 뭐 이거의 주요 표현이죠. What would you advise me to do?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Please give me some advice. 충고 좀 해줘. 그다음에 요거 ing 쓰는 이유가 시험 삼아 먹어봐라라는 뜻으로 노력해 노력해봐 먹으려고 노력해가 아니고 시험 삼아 먹어봐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걸 했고요. Not too many carrots at the moment. They are rich in 뭐가 풍부한이라는 표현이죠. They are rich in vitamin A. 그들이 비타민 A가 풍부한 게 원인이고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게 결과죠. So 앞에 원인, so 뒤에 결과. They는 carrots and tomatoes will keep your eyes healthy. Keep A 어떤 이런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지금 밤늦게까지 영화를 봐서 피곤한 사람은 누구? 수호죠. 수호는 평상시에 시끄러운 애인데 오늘은 quiet하니까 이상해서 애나가 물어보죠. 뭔 일이냐고. 그래서 이렇게 피곤한 여, 뭐 어젯밤에 거의 못잔 이유가 나옵니다. 왜 거의 못 잤냐? Watch the movie on 2 hours phone until 2 a.m. 새벽 2시까지 영화를 봤고요. 그게 바로 What I do, often do these days. 요즘 수호의 취미도 보입니다. 요즘 수호의 취미는 밤늦게까지 폰으로 영화 보기죠. 여러분 잘 하는 거 그죠? 그냥 엄마가 엄마 아빠가 폰안 뺏어가면 유튜브 보고 키틱키틱거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that's why, that's because 좀 절대 안 됩니다.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네가 뭐뭐 하는 이유구나. Why 대신 쓸수 있는 게 the reason이라 했습니다. That's the reason. 그렇습니까? 그게 이유구나. That은 뭐 대신 왔냐? 네가 밤늦게까지 영화를 본것 대신 왔다 했습니다. That은 watching a movie on your phone until 2 a.m. is the reason why you have red eyes. 그래서 뭐 이제 충고 내용은 건강을 위해서 12시 전엔 자러 가라고 애나가 충고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충고 두 가지를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일찍 자러 가라, 충고 두 가지 쓰네, 애나가. 건강을 위해서 자정 전에 자러 가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호가 또 다른 얘기를 하나 더 합니다. 눈이 나빠지고 있다고.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충고는 비타민 A가 풍부한 뭐랑 뭐를 먹어봐라. 캐러츠와 토마토스를 먹어봐라. 그리고 그렇게 충고한 이유는 좀, 그 애들이 비타민 A가 많기 때문에 비타민 A가 눈 건강에 좋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게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럼 거기에 관련된 질문은 뭐가 있었냐? 수어, is something wrong이죠. 뭔가 잘못됐니? 라는 거. 이거 어디 갔어? 응? 여기까지 올라왔어. 예, 형, 우후후. Is something wrong? 뭐, 이거 대신 쓸수 있는 것들 많았죠. What's the matter with you? You are very quiet 해야죠. quiet 말고요. 너는 꽤다가 아니고요. 너는 매우 조용하구나. I'm just a bit이나 a little 살짝이란 뜻으로 slightly도 되고요. 그 다음에 피곤하니까 tired죠. 그 다음에 어젯밤에 있었던 일이니까 시제가 과거니 당연히 slept very little 거의 못 잤다 어젯밤에. 그다음 안 되고요. 그래서 당연히 yes란 대답을 기대하니까 Did you do something late last night? 어젯밤 일찍 뭐 했냐가 아니겠죠. 언제까지 뭐 했냐? 했죠. Yes, I did. 생각했고, I watched the movie on my phone. 언제까지? Until 2 a.m. That's what I do죠. What I often do. 내가 자주 하는 것. 여기 더띵 넣을 자리에 더띵 없으니까 얘를 안 된다는 거. That's what I often do. 요즘이니까 these days. That은 뭐 대신 왔다. 어디 갔냐 하면 여기 있네요. 얘를 여기에 맞게 어울리게 집어넣어야겠죠. 것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Watching a movie on my phone until 2 a.m. 대신 맞죠. 여보세요? 네. 왜? 다운이 안 돼? 일단 알았어. 그러면 내가 그건 아직은 수업 안 들어갈 거니까 네 오면 줄수 있을 것 같고 뭐 어차피 수요일 날 수업 어떡할까? 니네 동네 이제 조용해졌지? 아 그래? 아 그래?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할 수가 없네. 예, 일단은 그 지금 이번 주에는 거기에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카톡으로 보내줄게. 예.
오케이. 그래서 that은 뭐든지 뭐냐. watching a movie on my phone until 2 a.m. 뭐, 또는 until 2 a.m. 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late at night 대신 왔습니다. 뭐, 밤늦게까지 영화 보는 것. 뭐 이런 식으로 한글 모르겠으면 한글로 쓰세요. 밤늦게까지 영화 보는 것이 what I do. what I often do. 내가 자주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게 바로 네가 충혈된 눈을 가진 뭐구나. 이유구나. 이유란 뜻의 why고요. why 대신 쓸수 있는 게 뭐도 있다. 더. reason도 있죠. That's the reason. That's the reason. 뭐 하는 김에 그것도 하죠. 뭐 즉석에서 바로 만들지 뭐. 그래서 why not the reason이 가능한. That's why. That's the reason you have red eyes. 그다음에 이제 충고하는 거죠. 그렇죠. 너 일찍 뭐 자러 가야 만되니까 충고할 때 you should나 또는 뭐해좀 강하게 아파하고 싶을 때 had better도 가능하다는 거. had better도 가능하다. had better 뒤에 동 should나 had better 조동사니까 뒤에 동사원이죠. go to bed 자러 가다는 이런 거 쓰면 안 되죠. 침대에 다른 볼일 보러 가는 거고요. 자러 가다 go to bed. 그다음에 자전전이니까 before midnight. 왜? for your 명사가 와야 될 자리죠. 형용사 볼 자리가 아니고 for your health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뭐 you should go 이거 대신 쓸수 있는 게 뭐냐고 물어보고 잘 알고 있을 겁니다. How about going? 그다음에 이제 I think my eyes are 있네요. are 점점 변하고 있는 그 느낌이죠. getting worse.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거의 주요 표현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죠. should I do 하면 되는 거. 이렇게 점점 변해가 뭐 이런 느낌 뭐 이렇게 get 뒤에 없던 시 하면 뭐 거기 비교급까지 있으면 이렇게 y 나 x 제곱의 느낌이 온다. 오케이 시험 삼아 먹어보라 했으니까 try eating lots of 뭐 many로 쓸수 있는 거죠. lots of a lot of lots of many 이 자리에 쓰는 거. carrots 복수형 꼭 와야 되고요. a lot of 뒤에 lots of이 되니까 they are rich in vitamin A. 저 비타민 A가 눈에 좋습니다. B는 다른 데 좋고요. C도 감기에 좋고요. 네, 그 다음에 so 그러므로 뭔가 이게 뭐그 토마토랑 당근이 비타민 A가 풍부한 게 원인이고 그 뒤에 결과 나오니까 뭐 이런 건올 자리가 아니죠. They will keep A 어떤 상태죠? Keep your eyes 뭐 부사 올 자리 아니고 healthy. They는 뭐 carrots and tomatoes 대신 왔죠. carrots and tomatoes. 그다음에 뭐뭐가 풍부하다는 be rich in 전치사 이런 것 때문에 rich가 부자인이라는 뜻 말고 풍부한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 그래서 뭐 알겠다 그러고요. I see. Thank you, mom. Thank you, mom이 아니고 thank you, 하나 이러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하네요. 대화 파트가 아까 내리 못했네. 어차피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 강의는 수업을 좀 다르게 해야 되니까 너는 뭐할 거냐 하면은 그동안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에 시험을 좀 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수고했습니다.